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태계에서 존재가 자리 잡을 수 있는 장소는 오직 두 곳뿐입니다. 바로 두려움과 사랑이죠. 두려움은 사랑의 다른 한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다면 사랑을 어떻게 인식할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된 우주의 법칙이 있죠. 삶을 변화시키는 채널 Change My Life입니다. 오늘은 닐 도널드 워시의 책 신과 나눈 이야기 1권에 나오는 메시지 중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출판사는 아름드리 미디어이며 옮긴이는 조경숙님이네요. 신이 저자에게 얘기하는 형식임을 감안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세상에는 크게 두 가지의 법칙이 있다. 너희는 자신이 상상하는 건 무엇이든 될수 있고 무엇이든 가질 수 있다는 게그첫 번째 법칙이다. 두 번째 법칙은 너희는 두려워하는 걸 끌어당긴다는 것이다. 너희의 감정은 끌어당기는 힘이다. 너희는 크게 두려워하는 걸 체험할 것이다. 너희가 열등한 생명체로 간주하는 동물들도 너희가 자기들을 두려워하면 당장 그것을 안다. 너희가 한층 더 열등한 생명체로 간주하는 식물들도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보다 자기네를 아껴주는 사람들에게 훨씬 더잘 반응한다. 이처럼 감정은 움직이는 에너지이다. 너희가 에너지를 움직이면 결과가 창조된다. 만일 너희가 그만큼 충분한 에너지를 움직이면 너희는 물질을 창조할 수 있다. 물질은 응축된 에너지이다. 둥글게 모아졌다가 함께 떠밀린 에너지. 만일 특정한 방식으로 충분히 오랫동안 에너지를 조작한다면 너희는 물질을 얻을 수 있다. 선각자들은 모두 이 법칙을 이해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우주의 연금술이다. 그것이 모든 생명의 비밀이다. 생각은 순수 에너지이다. 너희가 갖고 있고 일찍이 가졌으며 앞으로 가질 모든 생각에는 창조하는 힘이 있다. 너희의 생각 에너지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영원히. 그것은 너희라는 존재와 머리를 벗어나 우주 속으로 영원히 퍼져나간다. 생각은 영원하다. 모든 생각은 모여든다. 즉, 모든 생각은 엄청나게 복잡한 에너지의 미로 속에서 서로 교차하면서 형언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고 믿을 수 없을 만큼 복잡하면서도 끊임없이 변화하는 무늬를 이루면서 다른 생각들과 만난다. 비슷한 에너지는 비슷한 에너지를 끌어당긴다. 그렇게 해서 비슷한 종류의 에너지, 덩어리들을 이룬다. 충분히 비슷한 덩어리들이 교차하여 서로 부딪힐 때 그들은 서로 달라붙는다. 그러므로 물질을 형성하려면 서로 달라붙는 믿기지 않을 만큼 엄청난 양의 비슷한 에너지가 필요하다. 물질은 이런 순수 에너지에서 형성된다. 사실 물질이 형성될 수 있는 건이길 하나뿐이다. 일단 에너지가 물질이 되면 그것은 아주 오랫동안 물질로 남아있는다. 이제 비슷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일하면 어떻게 마음에 드는 현실을 창조할 수 있는지 더잘 이해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렇기에 전체 사회가 특정한 방식으로 생각할 때 놀라운 일들이 그토록 자주 벌어지는 건 당연한 일이다. 예컨대 두려움 속에서 사는 사회는 실제로 또 불가피하게 그 사회가 가장 두려워하는 형식으로 가장 두려워하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일이 무척 자주 있다. 비슷하게 대규모 공동체들이나 집단들은 종종 결합된 생각으로 기적을 일으키는 힘을 찾아낸다. 그래서 개인의 생각, 즉, 기도, 소망, 바람, 꿈, 두려움과 같은 것들이 놀랄 만큼 강하다면 개인들 역시 당연히 그러한 결과들을 빚어낼 수 있다. 예수는 일상적으로 이런 일을 하였다. 그는 에너지와 물질을 어떻게 다루며, 어떻게 재배열하고, 어떻게 재분배하며, 어떻게 하면 완전히 지배할 수 있는지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다. 대다수 선각자들 역시 이것을 알고 있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알고 있다. 너 역시 이것을 알수 있다. 지금 당장이라도.
이것이 바로 아담과 이브가 함께 나눈 선악에 관한 지식이다. 그들이 이것을 이해하기 전까지는 너희가 아는 바대로의 삶은 존재하지 않았다. 너희가 최초의 남자와 최초의 여자를 나타내기 위해 붙인 가공의 이름들인 아담과 이브는 인간 체험의 아버지와 어머니였다. 아담의 타락으로 표현되어 온 것은 사실은 아담의 상승이었다. 이것은 인류사에서 가장 위대한 단일 사건이었다. 왜냐하면 그 사건이 없었다면 상대계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담과 이브의 행동은 원죄가 아니라 사실은 최초의 축복이었다. 너희는 아담과 이브가 인류 최초로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선택 자체를 할수 있게 해주었다. 라는 점에서 그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해야 한다. 너희 신화는 여기서 이브를 나쁜 사람, 즉 선악의 지식을 아는 열매를 따먹고 아담을 몰래 깨어내 함께 그 짓을 하게 만든 요부로 설정하였다. 신화의 이런 상황 설정에 힘입어 그때 이후로 계속 너희는 남성이 타락한 것이 여성 때문이라는 설정을 해왔다. 그로 인해 성에 대한 왜곡된 관점과 혼란은 말할 것도 없고 온갖 종류의 비뚤어진 현실이 생겨났다. 너희는 어떻게 그렇게 나쁜 것에 그렇게 좋은 감정을 품을 수 있는가? 너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너희를 가장 크게 괴롭힐 것이다. 두려움은 자석처럼 그것을 너희에게 끌어다 줄 것이다. 너희가 창조해낸 모든 종교 교리와 전통에서 나온 너희의 성스러운 경전들에는 하나같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누구에게나 명백한 충고가 담겨 있다. 너는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는가? 법칙들은 지극히 간단하다. 첫째, 생각에는 창조의 힘이 있다. 둘째, 두려움은 에너지처럼 끌어당긴다. 셋째, 존재하는 건 오직 사랑뿐이다. 사랑은 궁극의 실체이다. 그것만이 유일하고 그것만이 전부이다. 사랑의 감정은 너희가 신을 체험하는 것이다. 지고한 진리 중에 지금 존재하고 일찍이 존재했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존재할 것은 사랑뿐이다. 너희가 절대계로 들어갈 때 너희는 사랑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내가 상대계를 창조한 것은 나 자신을 체험하기 위해서였다. 그렇다고 이것이 상대계를 진짜로 만들어주지는 않는다. 상대계는 너희와 내가 우리 자신을 체험으로 알기 위해서 지어냈고 지금도 지어내고 있는 창조된 현실이다. 그럼에도 그 창조물은 흡사 진짜처럼 보인다. 이것을 창조한 목적 자체가 정말 진짜처럼 만들어서 우리가 그것을 실제 존재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도록 하는 데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신은 자신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창조해 왔다. 엄밀한 의미에서 볼때 사실 이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신인 나는 존재하는 전체이기에 다른 어떤 것, 즉 상대계를 창조하면서 나는 단순히 너희가 신이라는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 너희 스스로 신이 되는 쪽을 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냈다. 이 속에서만 너희는 신성을 그냥 개념이 아닌 창조 행동으로서 체험할 수 있으며 이 속에서만 햇빛 속의 작은 촛불, 그 가장 작은 영혼 역시 자신을 빛으로서 인식할 수 있다. 두려움은 사랑의 다른 한 것이다. 그것은 가장 기본이 되는 극이다. 상대계를 창조하면서 나는 가장 먼저 나 자신의 대립물을 창조하였다. 지금 너희가 사는 물질 차원의 그 영역에서 존재가 자리 잡을 수 있는 장소는 오직 두 곳뿐이다. 즉, 두려움과 사랑. 두려움에 뿌리박은 생각들은 현실에서 한 종류의 드러냄을 만들어내고, 사랑에 뿌리박은 생각들은 또 다른 종류의 드러냄을 만들어낸다. 이 행성 위를 걸었던 성각자들은 상대계의 비밀을 발견한 사람들이어서 그것의 실체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요컨대 성각자들은 어떤 경우에도, 어떤 순간에도, 어떤 환경에서도 오직 사랑만을 선택한 사람들이다. 죽임을 당할 때조차 그들은 그 살인자들을 사랑하였다. 박해를 받을 때조차 그들은 그 압제자들을
사랑하였다. 너는 이것을 흉내내는 건 고사하고 이해하기조차 대단히 힘들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바로 지금껏 모든 성각자들이 해온 일이다. 그들의 철학이 무엇이며 그들의 전통이 어떤 것이고 그들의 종교가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모든 성각자가 지금껏 해온 일이 이것이라는 데 있다. 나는 이런 예와 교훈들을 너희에게 아주 선명하게 펼쳐 보여주었다. 여러 번 되풀이해서 보여주었다. 모든 시대에 걸쳐 모든 곳에서 너희의 전 생애에 걸쳐 모든 순간에 우주는 온갖 장치를 다 써서 너희 앞에 이 진리를 펼쳐놓았다. 노래와 이야기에서, 시와 춤에서, 말과 동작에서, 영화에서, 그리고 너희가 책이라 부르는 말의 모음집에서 그 진리는 가장 높은 산정에서 터져나왔고 가장 낮은 골짜기에서도 그 진리의 속삭임을 들을 수 있었다. 사랑만이 모든 것의 해답이라는 이 진리는 인간 체험의 모든 회랑을 지나 길게 길게 울려 퍼졌다. 그러나 너희는 귀담아 듣지 않았다. 이제 너는 이 책으로 다가와 신이 무수히 많은 방식으로 셀수 없을 만큼 많이 너희에게 말해준 것을 또다시 묻고 있다. 그래도 나는 여기 이 책의 문맥 속에서 다시 한번 말해주겠노라. 사랑은 공극의 실체이다. 그것만이 유일하고 그것만이 전부이다. 사랑의 감정은 너희가 신을 체험하는 것이다. 그러니 어떤 순간에도 어떤 환경에서도 오직 사랑만을 선택하라.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소중한 메시지를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